오늘 말씀 시간이 이제 이 대리권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른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으면은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한 시간 하다 보니까 이번 시간이 26강이 되었습니다. 26번째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성경 말씀에 이제 끌려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공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성경에 몰입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도 갔죠.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에 오게 되면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정말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이다 하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 내용이 정말 성도님이라고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아주 참 묵상을 좀 많이 하고 또 생각을 깊게 한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몸과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에베소서 주제는 교회라는 것 이제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좀 그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이제 큰 대명사가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순절에.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 시대의 주역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교회 얘기하면은 교회의 주소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역사들이 성령님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면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 2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나오죠.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할 때 이 너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3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요. 3절서부터 6절까지 3절 서두에 그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쭉 해서 6절까지 나와요. 6절까지 5절 먼저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가 나오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6절까지,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그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12절까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12절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넘어가는데 13절서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죠.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그 14절 13절 14절이죠. 14절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의 보증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성령님이시고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하는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 이 에베소 시작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은 이제 아주 더 아주 확실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에베소 4장 4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몸이 하나요. 몸이 나와요. 이 몸이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몸이 하나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교회의 현주소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사실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은 몸이 하나요. 그 현주소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게 되면요. 주도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이 세례는 성령 세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는 그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제 6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신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문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구성, 이 성경 말씀의 구성이 참 놀라운.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어떤 걸 제가 느끼게 되냐면 이거는 사람이 쓸 수가 없는 책입니다.
사람이 쓸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쓰고 계시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게 되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감각 없는 자 되어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성도님들과의 하나된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은 감각이 생겨요. 그 감각이 뭐냐?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아주 세밀해지면서 그런 그 영적인 감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전쟁할 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너희가 이스라엘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냐, 너희 가운데 나와 전쟁을 다툴 자 있으면 나와봐라. 이 골리앗 막 키가 그냥 장대같이 큰 그런 그 장수가 나와가지고 과음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조용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그때 다윗이 소년 다윗입니다. 17세 다윗인데 그 다윗이 저가 누구기에 이 만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대기권 안에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이 대기권을 벗어나버려요. 믿음의 비행기를 타게 되면 대기권을 벗어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햇빛이 비치죠. 이 지상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그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전히 해가 비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한 몸과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용 그대로예요. 처음에 초에 뭐가 나옵니까? 한 몸이 나오죠. 몸이 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오,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전부 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 이 교회에 몸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주 작은 세질에 불과한 그 말씀이지만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압축시키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는 상대성 원리다. 우주는 상대성 원리예요. 이 우주에 얼마나 큰 별이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거는 세균의 약 100분의 1 되는 게 아메바입니다. 얼마나 작은 미생물들. 그 미생물과 우주의 큰 별들과 그 가운데가 바로 인생들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우주를 압축시켜버리면은 이 전자, 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전자, 원자를 보게 되면요. 안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이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걸 확대시켜 놓으면 이만한 그 원자 핵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몇 메타 거리 돌아다니는 조그만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압축시켜보면은 조그만 콩알 이하로 압축시켜야 돼. 이 우주를 완전히 압축시키면 탁구공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 그런 얘기예요. 이 우주를 압축시켜버리면은 탁구공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팽창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은 태어났다가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장례식장에 어떤 분들 울고 있을 겁니다. 또 어느 곳은 또 사람이 태어나고 있어요. 전혀 사람들 감각 없이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거둡니다. 네, 목숨을 거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이 많아요. 나름대로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도 많고. 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감각이 무뎌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지진이라면 동물들은 다 움직여서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예? 동물들은 다 올라가는, 사람은 감각이 무뎌 가지고 해일이 와도 다 닥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 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교통 가운데 또 성도들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 심령이 영적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면은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뭘 보느냐? 사단의 역사를 봅니다. 이 신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요. 신문에 좋은 선행들은 별로 없어요. 죄 짓는 거. 무슨 죄, 뭐 무슨 죄, 뭐 죄가 뭐 허다하게.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다, 테레비도 마찬가지고. 예. 죄예요. 그러한 그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마귀 역사. 예?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귀신 얘기를 가끔 잘해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몰라요 사람들이. 귀신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아주 신사적으로 장악해서 아예 무릎 마비시켜 놨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귀의 눈으로 보게 하고 마귀의 귀로 듣게 하고 마귀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머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서서히 우리 안에서 뭐가 이 죄가 빠져나가고 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선과 의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사람에서 이제 지성적인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사람으로 이제 점차 나쁜 물이 빠지고 좋은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성으로 참 인성, 죄성이 빠지고, 예.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 심령이 넓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연약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지만 점차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시는 일이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친다. 너희에게 보이시리니.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성령 자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이 뭐 어떻게 하셨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우리한테 밝혀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비춥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순서는 몸에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순서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교회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거꾸로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제가 좀 보는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이슬람이라든지 또는 무신론자들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 전에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메모해 놓으시고요. 이사야 45장 18절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거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 이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거주하게 하셨다. 목표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지은 피조물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 맞습니까? 전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영이십니까 지금?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형상, 우리는 완전히 지금 죄의 형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이 어떻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 영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작업,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구속사를 이제 일으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가 타락하면서 죄의 형상, 마귀 형상을 닮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마귀에서 나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마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마귀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이 마귀 형상이 됐다가 이제 구원받으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런 가정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이 인류가 하나님의 목표는 원래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셨지만은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기절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요.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내용은 뭡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는 시작입니다. 엄마가 시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작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뭐냐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아버지예요.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관련된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1절에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말씀을 어느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계획하시고 또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참 어렵죠. 그 자식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자녀가 어렸을 때도 힘들지만은 커도 힘들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평생 애써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평생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자식을 줘가지고 이제 너도 좀 겪어봐라 아마 그런 것 같아. 많이들 겪고 있어요. 이 자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이제 크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 그전에는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요. 어렸을 때는 조금 커봐요. 아빠 엄마가 말도 잘못하네. 아빠 엄마도 또 실수 안 해. 점점 아빠 엄마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좀 있으면 지가 더 잘났어 이제는. 조금 더 크면 지가 더 잘났어. 그러자 아빠 엄마한테 가르칩니다. 아빠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지가 더 잘났어. 그리고 지가 혼자 큰 것 같이 막 얘기해요. 얘한테 아빠 엄마는 속으로 네가 어렸을 때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속으로 그러고 있죠.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다 겪어서 키워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이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코끼리나 사자나 말이나 소나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형상이 됐으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구속사를. 그래서 정말 놀랄 일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쏜 것이 인간 이 지상의 가장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가장 크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그럼 헷갈려요.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부 다 헷갈려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 사람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그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더 큰 사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하나님을 사람이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 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귀걸이,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면서 구원은 못 받아요. 참 놀랄 일이에요.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몰라요. 구원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요, 잘. 조금 깊이 물어보면요 헷갈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집사, 권사, 장로 해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은 의문이 생겨요. 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신 게 진짠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요. 어느 날 이 마음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예.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마음이 혼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어두워져요. 캄캄해져요. 기도하면요 밝아지는 게 아니고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막힐 때 되면 캄캄해요. 그때 빨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걸 터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된 거죠? 어디서 제가 떨어졌죠?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마음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마음을 밝히세요. 기도하면요 환합니다. 마음,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먼 사람, 아예 막힌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어두운 세계가 빛의 세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던 이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오게 되면 달라요. 그 맛을 압니다.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알아요, 금방. 금방 맛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합니다. 예. 하나님께 성도가 되도록 해요. 성도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인이나 의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똑같이 이 구름 밑에 바람 불고 비 맞고 다 겪습니다. 그걸 통과해요. 심령은 달라요. 심령은,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아직 안 온 사람은 달라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은 그런 걸 겪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예.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지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그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건강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살지만은 몸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은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음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상이 어떻게 되어갈까 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 구원받았을 때 그 황홀함, 구원받았을 때 그 심령,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면서 잠깐 또 경험하고 또 늘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때가 되면은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갑자기 그냥 부활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계속해서 읽는 말씀이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부활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부활이 없다느냐? 우리한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제 부활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됐을 때 영광이 마음의 심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몸이 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우리 마음 심령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완성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그런 목표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하게 되면은 성자 하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아버지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남편으로 등장해요. 남편과 아내로.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부부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대답하지 마시고. 부자 관계는 일촌이에요. 부자 관계는 일촌입니다. 부부 관계는 몇 촌입니까? 영촌이에요. 영촌 더 가깝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짝지어준 것을 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결혼하면은 아기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혼도 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주님 안에서는 이혼 없어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예.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영천이에요, 영천. 부자는 일천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자녀, 성도 사이에는 일천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자 관계. 그런데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은 부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부 관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는. 부부 관계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그 다음에 성도가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 쭉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 가정의 모양이
모형이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죠.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 하나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죠. 그 하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끌어 가시니까 아담이 보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이제 자기의 한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아내로 이제 맞이하는 그 가정의 모양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가게 되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잖아. 근데 이게요, 참 아담이 먼저 이제 지으심을 받고 하와가 나중에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예를 들어서 쭉 해서 여섯째 날 와가지고 처음한테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두 번째 가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창조할 때.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뒤입니까? 여자가 뒤입니까? 누가 뒤에요? 맨 끝이. 여자죠? 최신. 최신이. 최신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더 세밀해요, 남자보다. 좀 이런 얘기 하시면 드리면 어떻게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남자는 스케일이 좀 커요. 그 메쉬 되는 거 아십니까? 메쉬 채 치는 거, 밀가루 하면 뭐 이렇게 뭐 가루를 할 때 이렇게 치는 거 있죠. 남자들은 구멍이 굵어 가지고 다 빠져버려. 여자들은 아주 촘촘해, 다 잡혀. 남자들은 덥벅덥벅하다 여자한테 다 잡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남자가 아주 멋있었는데 좀 살다 보면은 여자한테 다 잡혀. 맨날 뭐라고 말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질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무슨 일 생기면은 남자가 탁 박차고 나갑니다. 여자가 해결 못해. 남자가 해결합니다. 일 생기면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남자를 남편으로 만드시고 여자를 아내로 만드시고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복이 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세상 거 보지 마세요. 세상의 원리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요, 예수님 하면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처음에 좀 오해를 했어요. 제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줄 알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믿음이 없어요. 무슨 일이 터졌는데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제가 이 구원 받은 거예요? 왜 믿음이 없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 필요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구나. 돈은 통장에 있고 은행에 있어요. 돈이. 내가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가서 돈을 찾아야 돼요.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은 나한테 없어요. 주님이 주셔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듯이 주님께 가서 믿음 주세요. 그러면 주님 주셔요.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아,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믿음 다 도둑 맞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도저 안 맞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믿음하면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려 하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면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오면 세례가 나와요. 믿음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가 나옵니다. 이 세례는 뭡니까?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또한 그와 합하여 부활에 합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에 연합하면 이제 부활하심에 연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이 들어오면 바로 새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영적 세례입니다. 이 영적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그걸 역사를 못 느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 성대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는 무능한 자는 가면 갈수록 느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끊어지면요 그 다음 이제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되는 새 힘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죽으심에 동참할 때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시작합니다. 이제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성령 하나님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하게 되면은 몸이 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몸이 하나요. 성부 하나님은 자녀가 나오죠. 성자 하나님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하니까 몸이 나와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가깝습니까? 머리와 몸이 가깝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부부관계 가까워요? 몸관계 가까워요? 네, 몸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때는 부자관계로 나오고 성자 하나님 할 때는 남편과 아내로 나오고 성령 하나님 하니까 뭐가 나와요? 몸이 나와요. 몸이에요. 이제 이 교회 시대 오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부부관계가 아니라 몸의 관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 시대는 몸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이게 교회의 정확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호칭이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가 하나님의 몸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뀜이에요. 자기 몸을 꼬집는다든지 자기 몸을 때린다든지 자기 몸한테 뭐 송곳으로 찔린다든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보호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보호하는 것이 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성령 하나님 하면은 몸이 하나요.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마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깨달은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셔야 됩니다. 필요한 때 성경 말씀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꺼내게 하십니다. 꺼내서 머리에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그게 탁 들어와요. 이 테레비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광고가 나오고 또 뭐 아이스크림 광고도 나오고 테레비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판이 테레비 이 기판과 같아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죠. 근데 마귀도 합니다. 그 일을 나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와요. 그럴 때 우리는 떨어버려야 돼요. 그런 걸 떨어버려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떠올리실 때 우리는 거기에 화합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로마서 1장 말씀을 제가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으셨고,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를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서 자녀들을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맏 형님이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서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말씀을 에베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 인을 치셨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시고 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제 신부, 하나님의 몸,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야고보서 여기 되면은 너희가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자들이 왔어요. 안개같이 지나갑니다.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시편에 그렇게 나오죠.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안개와 왔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냐, 들의 꽃과 같지 않은, 예.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 지위가 높아졌어요.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심령의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는 끝에는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몰라요. 세상 사람이 우리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은 천사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왕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자뿐 아니라 지금 하늘의 왕자로 이미 부르심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요새 되풀이하는 것은 왕자답게 살자. 저랑 따라해 주세요. 왕자답게 살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